행사 잡힌 거 알지? 네. 어? 아. 씨름 경기 중에서도 설날에 하는 경기가 진짜 크게 열린단 말이야. 그치, 맞아. 제일 큰 거죠. 대목이 대목, 대목. 저희가 드디어 첫 행사가 잡혔어요. 설날에 열리는 씨름 장사대회. 태안에서? 전 씨름 선수들 몸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아, 씨름도 치어리딩을. 제가 예전에 씨름의 여왕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찍게 됐었는데. 어, 옆에 누구예요? 뭐야? 김수 아니야? 저 이태현 장사. 저 배너 광고 아니에요? 진짜 저 광고 맞아요? 입간판 아니에요? 세워놓은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그때 연으로 씨름 협회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네. 다가오는 설날 가장 중요한 씨름 대회 제가 어렵게 따냈습니다. 씨름을 알아야 응원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소 좀 체험을 시켜줘야겠다 끌고 왔죠. 자기가 움직여야지 단장인데 착한 팀장보다 못되고 일 많이 잡아주는 그럼, 팀장이 좋은 거야. 잡아줘야지. 맞아. 아니 우리가 행사를 이제 씨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연령대 앞에서 우리가 씨름 첫 공연을 하잖아. 그래서 팀별로 준비한 안무를 보고 안무를 채택해서 엔딩에 넣을 거야. 오 엔딩. 그리고 채택된 팀 중에 센터를 설 수 있는 기회. 와. 욕심나지? 기량 언니가 무조건 센터이시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번은 따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입었어요. 이번이 기회다. 아니 근데 삿바이 뭐야? 저희의 소품이죠. 네, 소품. 오, 삿바를 이용한. 홍삿바. 삿바는 그냥 그렇네. 저희는 꽹과리를 준비했어. 아, 더 센 게 나오네. 노래 뭐 준비했어? 저희 파이팅 해야지 준비했습니다. 아, 부석수. 오, 선곡 잘했다. 너네는 뭐 준비했어? 저희는 천하장 사만만세. 지금까지 열심히 화이팅이라는 목적의 챔피언이라는 곡 두 곡을 이렇게 리믹스. 근데 리믹스는 너무 사기 아니야? 엔딩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 코이 코이. 화이팅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음악 주세요. 실수. 빨리 이런. 퍼포먼스 이쪽 해야지. 아니 뭐래 이게 만약에 동생이. 실전이면은 좀 사보자. 좀 앞에서 하다 봐요. 알았다. 네 음악 주세요. 조금. 처음부터? 아니, 저분은 잘못도 없는데. 안 나와. 딱딱 그 칼군무는 안 된다. 그죠 힘들죠. 쑥쑥 파이니까. 와 너무 힘들어. 야 근데 너무 잘 쓸어서 너 지금. 혼난다. 아 저 비틀거렸고. 여기 균일하지가 않아서 지면이. 모래 마시기가 힘들지. 너 진짜 되게 시루라기 같아. 시루라기 같아. 오.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스피커에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고 빗물에 미끄러서 넘어진 적도 있고 어떻게 그럴 때는 그냥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 치면서 일어나서 또 아무렇지 않게 그래요. 이제 올드하게 일어나세요. 아니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자 이제 너네 차례. 오케이 렛츠고
저랑 실험에 너무 잘 맞아. 깽가리 자체가 너무 사기템이라. 아, 어르신도 좋아하겠네. 아, 이것도 너무 전주가 탈이야, 지금. 아, 현수 씨 약간 지금 빈정 상한 얼굴 나왔어요. 오! 오! 결도 있고 좋아. 야, 임팩트, 임팩트. 와, 신난다. 야. 오프닝도 좋고. 카메라 잘 찍었네. 뮤비인데, 뮤비. 야, 안무도 다 가사에 맞게 짰네. 아, 그냥 응원곡은 좀 이래야 돼. 여기 너무 좋은데? 어? 깔끔해. 참 작품 괜찮네. 야, 근데 준비 많이 했다. 원하는 거 다 넣었습니다, 언니. 이거밖에. 이게 딱이다, 이게 딱이다. 이게 딱이다, 이게 딱이다. 저거 좋아하잖아, 저 동작 좋아하잖아. 아, 진짜. 옛날 노래가 진짜 일단 신나고 그런 게 군무하기는 훨씬 낫고. 와, 진짜 좋아하는 거 다 넣었네. 와, 일단 너무 수고했어. 아, 진짜 고생했다. 야, 정말 고생했다. 야, 이런 거 한 번씩 해야겠네. 아, 아니요? 아니, 팀워크 너무 좋아하시네. 참 팀워크 좋아해. 승자를 발표할게요. 두두두두두두. 승자는 저요. 그렇지. 장단점이 너무 커. 처음에 뮤지컬을 하네? 뭐 쓰러지고 뭐 선물도 주고 하면서 처음에는 집중도가 있었다가 뒤로 가면서 집중도가 흐려졌어. 맞아, 뒤에 임팩트가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어서 춤을 추니까 그렇지. 안무 난이도가 되게 난이도가 높잖아. 하루 만에 이 정도로 해왔다는 건 어제 진짜 죽어라 했어. 인정, 인정. 우리도 옆에 계시는 현숙 언니네 팀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이게 엔딩 무대? 뭐라고? 어?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네. 친구들은 옛날 노래 또 해가지고 트렌드에 요즘 많이. 아, 기량 언니가 트렌드에 살다. 기량 언니는 올드하다. 올드하긴 하죠. 올드하긴 하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건 저건 인정해야지. 엔딩 곡 안무의 센터는 박소연! 박소연! 고생 많이 했고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거든. 그래서 오늘은 너네 가고 싶은 데를 너네 가고 싶은 데를 웬일로? 진짜요? 화이팅! 감동! 감사합니다. 너네 가고 싶은 데로 가자. 그럼요. 가자! 렛츠고!